네, 장애 분류표의 여섯 번째 장애죠. 척추의 장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총론을 먼저 알아보시고, 다음 시간에는 척추의 장애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척추의 장애의 주요 개정 사항을 먼저 보시면은요. 우선 가장 큰 변화는 천골과 미골을 척추의 장애에서 체간골의 장애로 분류를 시켰습니다. 해부학적 위치를 고려했는데요. 물론 천추와 미추는 척추의 하나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척추의 하나예요. 그러나 천추와 미추는 골반을 형성하는 뼈이기도 해요. 그래서 체간골의 장애로 더 옮겨놔서 더 세분화한 장애를 지급할 수 있도록 조금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척추의 기형장애의 범위와 평가를 확대했어요. 우리가 척추 기형 장애를 할 때는 보통 뭐그 척추의 기형 각 정도를 판단해서 몇도 이상의 변형이 있을 경우에는 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척추의 기형을 의미화하면서 횡돌기, 극돌기는 제외한다는 규정을 명확하게 명시를 했고요. 또 척추의 망곡을 측정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기형을 어떻게 측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예시를 제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산재에서는 압박률이라는 것을 적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압박률을 신규로 도입을 했어요. 원래 우리 인보험 장애는 압박률은 따로 따지지 않았죠. 기형 장애의 각도만 평가를 했었는데 이제는 압박률도 평가해서 둘다 기회를 줘서 둘 중에 더 명확한 것으로 장애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척추의 운동장애 중에서 뚜렷한 이상 전이에 대한 기준을 명확화했어요. 특히 경추 같은 경우에는 전이라는 것은 제 위치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간 것을 전이라고 하거든요. 즉, 정상 위치가 아닌 것을 전이라고 하는데, 그럼 그 정상 위치가 아닌 전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눈으로 보면 되는 것이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 뚜렷하게 명문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간판 탈출증 같은 경우에는 과잉 진단이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 사람이 추간판 팽윤이어도 그것을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정해달라는 경우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추간판 탈출증의 과잉 진단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진단의 평가를 명확화했는데, 즉, 환자의 주관적인 그 마비 증세를 배제하고 신경생리학적 검사를 통해서 평가를 할수 있도록 명문화했습니다. 자, 개정 전과 개정 후는 사실 특별히 변한 게 없어요. 특별히 변한 게 없고, 추간판 탈출증의 명시를 조금 다르게 한거 말고는 거의 유사합니다. 자, 장애 판정 기준을 볼게요. 첫 번째. 척추는 경추 이하의 모든 부위를 동일한 부위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경추, 흉추, 요추, 천추, 미추까지를 개정정 약관에서는 척추로 보고 있지만, 개정 후 약관에서는 경추, 흉추, 요추, 그리고 제1천추까지. 천추가 무조건 체간골로 간건 아니에요. 제1천추까지는 척추로 봅니다. 다만, 제2천추 이하 천골과 미골은 체간골로 봤어요. 제1천추는 척추의 장애로 평가합니다. 천추라고 해서 무조건 다 골반으로 가지 않았어요.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척추의 기형 장애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명문화를 했는데 이 부분은 신설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보셔야겠죠. 척추의 기형 장애는 척추의 몸통을 말하며 횡돌기, 극돌기는 제외합니다. 척추라 함은 척추의 기형장애는 척추체의 골절만 평가하겠다는 것을 명시했어요. 이하 이 신체 부위에서와도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즉, 횡돌기, 극돌기를 제외한 척추체, 버테브럴 바디만 인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바디의 망곡 정도에 따라서 평가를 하는 것이 기형장애다. 그래서 척추의 망곡의 변화는 객관적인 측정 방법을 하는데 그 방법은 콥스 앵글이라는 것에 따라서 평가하는 겁니다. 각도를 그냥 재는 게 아니라 콥스 앵글 측정 방법을 따라서 그 방법에 의해서 골절이 발생한 척추체의 상하 인접 정상 척추체를 포함하여 측정하며
생리적 망곡, 생리적 정상 망곡을 고려해서 평가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콥스 앵글이랑 그냥 각도를 재는 거랑은 실제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장애 평가를 하면서 보상 현장에서 많이 좀 느끼셨겠지만, 골절이 똑같이 있다고 하더라도 얘를 그냥 각도로 이렇게 재는 것이랑 콥스 앵글로 재는 것이랑은 확실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각도 차의 편차를 줄이고 또 객관적으로는 사실 기형장애는 콥스 방법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콥스 앵글로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콥스 앵글을 측정하는 방법을